야, 너 머리에 뭘 쓰고 자는 거야? 응? 나 요새 자꾸 이거 차고 잔다?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 너 이쁜 거 아니까 우리 북어국 쳐먹자. 어머니 왔다 가셨어? 북어국 나. 너 그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니? 글쎄. 꼭 샤베트처럼 녹는다. 잘게 잘 펴셨어. 넌 그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먹고도. 이게 왜안 넘어가? 쌤님! 쌤님이 하란 대로 하는데 왜 우린 살이 안 빠져요? 글쎄요. 글쎄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닐까요? 아니, 요가하면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살은 빠지긴 하는데 전약 먹고 뺐어요. 자, 수련 시작할게요. 모두 매트 중앙에 앉아주시고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이 클래스엔 왜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아요? 아니, 너무 불편해서 정말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그게 왜요? 원래 요가는 남녀가 같이 하는 수련인데? 커플 요가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왜 선생님 수업에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 거냐고요? 그거야. 제가 남자 팬이 좀 많거든요. 어머니도 문화센터 수영생 팬클럽 아니세요? 아니, 선생님. 수영이랑 요가랑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뭐가 다르지? 아니,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막 다리를 팍팍 벌리고 찍고 구르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죠. 진짜 생각만 해도 남자스러워서 진짜. 어머. 수영은 거의 다 벗고 하시잖아요. 원래 뭐든지 이 남녀가 같이 섞여줘야지 긴장도 되고 더 즐겁고 그런 거랍니다. 아마 살도 더잘 빠지실걸요? 나마스테. 또라이 같지 않아? 근데 왜 우리가 밀리냐? 여튼 애매한데? 더 시킬까? 아니면 이차 갈래? 사장님, 사장님, 이제 좀 와보세요. 야, 너또 거지같이 서비스 달라고 왕탈 부리면 죽는다, 진짜. 거지같이 안 하겠지, 지처럼 하겠지. 예. 사장님, 나 이거 발톱 맞죠? 발톱이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발톱 맞는데. 들어와. 맞죠, 사장님 발톱? 사장님 엄지발가락 컴온! 복덕방 하신댔죠? 아니요, 전 증권가에서 선물 거래 담당합니다. 웬일이야 웬일. 명절엔 진짜 개바쁘시겠다, 선물 담당이시면. 요즘엔 그 고객 관리 그런 것도 잘해야 되죠. 정말 과학이 너무 발달했어. 여자 2호는 뇌가 하얗다.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끼고 키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적당한 걸까요? 좋죠. 결혼 좋잖아요. 성형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좋죠. 성형 좋잖아요.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는 혹시? 좋죠, 좋죠. 그럼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다, 맞아.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에 MT를 가는데. 어머, 단체로 모텔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지현 씨는 모든 게 다 좋으신가 봐요. 싫어하는 건 없으세요? 싫어하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 남자 1호는 이 여자가 어쩌면 천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 수럽다. 아, 예. 잠깐만요. 술잔 나 채워줄 거야! 박수는 원래 그렇게 자주 치시는 편이세요? 저 물개 같지 않아요? 빽빽빽. 이거 우린가? 웃음도 진짜 많으시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웃기신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너무 뭐였더라? 내가 왜 웃고 있었지? 대박.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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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없어, 술 완전 없어. 사장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남자 1호는 내일 미팅이 없다. 어머, 너무 잘 됐다. 저도 내일 아침 수업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바다 보러 갈래요? 바다요? 네, 그 바다 맞아요. 파도도 있고, 등대도 있고, 모텔도 있고. 네, 있죠. 제이 아빠. 제이 아빠요? 제 애기 이름이에요. 제희. 아, 잠깐만요.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은 늘 준비되어 있고요. 제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미래의 제 애기 이름이에요. 물론 지금은 누군지 모를 한 남자의 정자 안에 들어있겠지만요! 아, 멈춰서 멈춰서 일시정지 하면 같아요. 어떡해! 아, 리모컨 리모컨 재생 재생 재생! 너무 웃겨! 아, 어머 웬일이야. 나 자빠져서 너무 웃겨서.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나 너무 웃겨 미치겠어 눈물 나. 혹시 왜 이렇게 웃겨요?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다리 힘 풀렸다.